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략과 무기체계, 부대 편성에 이르기까지 최첨단을 자랑하는 러시아군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이토록 선전할 것이라고요. 세계 2위를 자랑하는 러시아와 22위에 불과한 우크라이나군의 군사력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략에 말려든 러시아는 개전 사흘 만에 4,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1,000대가 넘는 전투용 차량 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 이틀 동안 10대에 달하는 공군기를 잃었습니다. Su-30 다목적 전투기 1대, Su-34 풀백 장거리 전투기 2대 등 전투기 5대와 공격 헬기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격추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전투기를 잡은 젊은 병사들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의 우크라이나군 병사 알버트는 자신이 러시아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이글라로 다목적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키이우의 유령이라고 불리는 사진 속의 파일럿이 러시아 전투기 6대를 격추했다고 전했죠. 사탄의 마차라는 별명이 붙은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공격 헬기 역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Mi-24 하인드는 1970년대 개발된 구형 공격 헬기지만 꾸준히 개량돼 오늘날에도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운용 중인데요. 기관포와 각종 미사일, 로켓단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12.7mm 대공포 사격에도 견뎌내기 때문에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무자헤딘 반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무기였습니다. 바로 이 사탄의 마차가 저공으로 날다가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피격된 뒤 지상에 추락한 것이죠. 하인드를 격추시킨 미사일의 종류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미국제 스팅어 등 휴대용 대공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영상이 실전 상황에선 보기 드물게 매우 선명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공격 헬기들이 자주 비행하는 경로에서 기다리다 미사일 공격을 하고 영상을 찍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방공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서만 움직이며 효율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하늘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키이우 등 도심으로 진격하던 러시아 지상군도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기갑부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보급 문제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날씨 등 모든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보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키이우 북서부 쪽에서 발견된 64km에 이르는 러시아 호송대는 며칠째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현재 SNS에서는 장갑차와 전차 안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러시아군 모습과 파괴된 수송대 차량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급을 받지 못한 러시아군이 연료가 떨어진 장갑차에 머무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 중인 전투식량 유통기한이 2015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열악한 보급 현황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이 입수한 음성 녹음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군인들은 완전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도청된 무전 메시지에는 러시아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마을에 폭격을 가하라는 중앙사령부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식량 및 연료 공급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거라고 고백하는 젊은 병사들도 많다고 하고요. 러시아가 해외 파병 의무가 없는 징집병들을 3개월 동안 혹한기 훈련을 시킨 데다 억지로 끌고 온 것이나 다름없어 군의 사기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농부들이 매일 러시아군을 생포할 정도라고 합니다.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푸틴이 병사들을 길에 내버리고 얼어 죽게 만드는 등 배신했다. 러시아군 수천 명은 죽을 수도 있는 장소에 버려져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뿐만 아니라 침공 사실을 모른 채 우크라이나로 향한 러시아군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젊은 러시아 군인의 영상은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 일주일간 매서운 혹한이 몰아칠 것이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연료와 식량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기온이 더 떨어지는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방비하지 못한 러시아군에게 더욱 가혹한 고난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러시아의 주력 전차 T-72B, 3M, T-80U 등과 보병용 전투 장갑차 BMP-3 등을 비롯한 여러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고 있는데요. 라스푸티차 때문입니다. 라스푸티차는 3월과 11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대 비포장 도로가 뻘로 변하는 자연현상으로 특히 습지대가 많은 키이우의 벨라루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늪지대나 다름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포장 도로가 아니면 자동차는 운전할 엄두를 못 내고 무한 궤도를 장착한 군용 전차나 장갑차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라고 하죠. 반대로 라스푸티차가 러시아군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매년 일어나는 익숙한 현상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했을 거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차와 대공포에 달린 타이어가 중국산 불량품이었다는 사실을요. 한 전문가는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가 중국산 타이어라고 지적했는데요. 진흙 속에 바퀴가 빠진 판치르 S1 사진을 예로 들며 미쉐린 XZL 군용 타이어를 조잡하게 흉내낸 중국산 저가 타이어는 군용 차량에 하루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죠. 만약 러시아가 라스푸티차를 고려해 전차를 설계했더라도 중국산 타이어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중국을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러시아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게다가 타이어 외에도 각종 고장으로 도저히 차량을 운용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길에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는데요. 한 러시아 전차에는 기가 막힌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차에 달린 이 외부 주머니에는 전차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복합 장갑용 비금속 충전재가 들어가는데요.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계란판이었습니다. 굶주린 러시아 전차병이 슈퍼마켓에서 훔친 계란을 보관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방산 비리 때문에 주머니가 원래 비어 있었는지 약탈물을 보관하려고 병사들이 내용물을 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분석했죠. 이처럼 진흙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복합 대공 무기와 미사일 한 방에 뚜껑이 날아가는 러시아 전차 등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개되자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러시아 전차와 한국의 K2 전차 주행을 비교하며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노획한 전차 바퀴를 한국산으로 갈아 끼우면 완벽할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삼스럽게 K2 흑표의 주행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푹푹 빠지는 사막 모래 지형을 시속 70km로 달리는 모습과 군데군데 바위가 있는 산악지대 및 눈길을 주행하는 K2를 보며 차원이 다르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죠. 그뿐인가요? 별도의 장치 없이 K2가 수심 4.1m의 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 지구상에서 K2가 달리지 못할 곳은 없을 것이란 생각마저 드는데요. 네티즌들은 러시아를 향해 자국과 유사한 기후도 극복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최첨단 무기냐? 한국을 보고 겸손해져라 라는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무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한국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러시아 침공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